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찬 박사의 시시콜콜 연예계 한 뉴스 분석입니다. 심리적인 분석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뉴스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배우 오영수님. 오영수님이 강제추행 부인 그리고 오영수 후폭풍에도 침묵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련 보도가 쏟아진 이후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역 신광고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광고 송출을 예정했는데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오늘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출연료 반납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수사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기업에서는요, 굉장히 터부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이 접수가 되면요, 모든 계약은 해지가 되고 한순간에 인기가 물거품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왈과 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참 오징어 게임으로 인기를 얻을 때 우리 오영수 씨에게 깐부란 말이 나오면서 모 치킨점에서 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영화 대사 자체에 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먼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연기고 또 생활은 생활입니다. 많은 배우, 많은 연예인이라면은 아마 그 CF를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그 오용수 씨의 그러한 결정을 보고 아, 이분이 참 고집이 있구나, 강단이 있구나, 그리고 좀 외골수적이지 않나라는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오용수 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러브레터 전주 공연에서도 배제가 됐습니다. 오영수 씨는 내년 1월 14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영수 씨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주최 측인 전주 MBC는 제작사 파크 컴퍼니에 캐스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제작사 측에서도 캐스팅 변경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오영수 씨가 2017년 중순쯤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오영수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수 씨는 첫 보도를 한 JTBC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접촉이 갔지만서도 언론 보도에는 거의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명 배우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또 오랫동안 방송 생활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 4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불송치라는 것은 혐의가 있다 없다 보다는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불송치된 사건은 누구나가 다 이의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의 100건 중에 90건 이상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나는데 보통 한 건이나 두 건, 뭐 많게로는 10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한 법조계 전문가에 의하면요, 최근에는 경찰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유튜브가 저를 괴롭힌 거를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에서는 한 건은 벌금 300만 원, 또 한 건은
불송치를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다시 검찰 쪽에서는 받아줬던 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오영수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언론사는 오영수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25일부터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속사가 없는 상태여서 공식적인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수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분해 우린 깐부잖아, 이러다 다 죽어 등 인상 깊은 열연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제79회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A씨가 그때 당시에 바로 경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혹 오해가 있을까봐 네,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이란 이야기 전하면서 한번 그분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추행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회의적입니다. 5년 전에 이의 신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우가 뜨자마자 다시 이슈화 시키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5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밝힌다고요? 그것도 손 한번 잡은 것을요? 저는 언론이 아닌 오용수 씨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오용수 씨와 당사자인 A 씨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혹 이런 일이 있으면은 2017년도에 그때 바로 고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A 씨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상담 심리학자로서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그 이후에 넘어가서 그때 그 이후에 아이 그냥 넘어가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고 나만 힘들다라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느 날 TV 화면을 봤는데 그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왜 2017년 그때 고소하지 않고 이제 오용수 씨가 뜬 다음에 혹 뭔가를 바라고 이 고소를 제의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관련 일이나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방송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자꾸 떠올라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용수 씨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국 나이로 78입니다. 그래서 8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일을 했을까? 아니면 억울한 일일까요? 결론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상담 심리학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분은요, 혹 이러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요, 넘기지 마시고 꼭 그때 사건을 외부에 알리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도 이렇다 이렇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징어 게임의 팬이고, 우리 오용수 씨의 깐부라는 이야기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조연상을 수상했을 때도 큰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이제야 빚을 보나 보다라고 응원도 해드렸는데, 이러한 사건이 생겨서 참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